이렇게 되어 있죠. 포크레인이라는 상표 이름입니다.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말한 선글라스도 레이벤, 즉 나이방이 되는 상표 이름을 갖다가 초기에 그 점유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상품을 기획하고 개발할 때 초창기에 나오는 상표 이름이 일반 명사화 되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풀리면 그만큼 초창기에 대한 인지도가 잘 심어지면 그만큼 유리한 거예요. 그러려고 사람들이 초창기 선전을 많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근대 화학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실은 19세기에 1800년대에는 아까 얘기한 듯이 이제 1826년에 유기화물이 나왔던 거고 그때 당시는 석탄 시대였어요. 그죠? 19세기는 석탄 시대죠. 영국을 중심으로 석탄이 뭐가 됐어요? 증기화돼 갖고 산업혁명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석탄 중심의 화학이 됐었고 그다음에 제조화학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 귀족들이 많이 만들던 것이 뭐예요? 염료죠, 염료. 그죠? 염료는 즉 여러분들이 무명 시대 때 무색 시대에서 염료로 인해서 칼라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귀족들 입장에서 그런 무명 무채색의 옷을 입다가 이 빨간색을 많이 입었다. 눈에 튀죠. 그죠? 그럼 귀족 사이에서 저 못생긴 아줌마가 귀족이라고 빨간색 드레스 입고 나타나서 시선을 다 받으면은 옆집 아줌마가 질투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나도 저 빨간 옷을 입고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때 당시 1800년대는 염류가 유럽을 중심으로 엄청난 돈이 되는 산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유기학자들은 염류 개발에 뭔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죠? 그때 그래서 제조화학입니다. 그럼 제조를 하면은 물질을 제조했으면은 그것이 제대로 제조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해야 돼요?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법이 많이 개발되었겠죠. 그죠? 자, 그러던 것들이 그래서 분석화학이 무척 개발됐는데 19세기 말에 기기분석이 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불꽃분석법도 기기분석 중에 일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불꽃에다가 여러분들이 나트륨을 갖다가 유리 막대에다가 딱 붙여갖고서 불꽃 속에 집어넣으면 무슨 색이 나타나죠? 그렇죠. 노란색이 보이죠. 그죠? 그런 원소별로 색깔이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이것도 일종의 그런 뭐 불꽃 분석 이것도 뭐 기기 분석이라 얘기할 수도 있고요. 실은 기기 분석은 2차 세계대전을 중심으로 많이 발전됐어요. 왜? 전자공학이 발전하면서 분석기기들은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실은 전자공학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어요? 네, 군수산업. 뭐죠? 미사일, 미술. 그죠? 미사일은 이 전자회로로 돼갖고서 땅 쏘면 지가 날아가서 어디 가서 터지는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실은 군수산업이 엄청난 과학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것처럼 민간 과학이 군사 기술에 이용되고 군사 과학이 민간 기술에 이용되는 것은 옛날부터 있다 왔던 겁니다. 실은 세계대전을 통해서 미사일이 개발되고 거기서 전자공학이 발달되고 그래서 화학의 물리학적인 개념을 전자화시킨 것이 분석기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습식 분석은 사람이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절대치를 분석하는 거지만 분석기기는 절대치가 아니에요. 뭐예요? 물리학적인 개념을 전자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데이터는 전자화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정량치가 아닙니다. 즉, 어떻든 간에 20세기 들어서 세계 2차 대전을 통해서 전자산업은 발달했고 그것이 화학에 도입이 돼서 분석기기가 많이 개발되면서 화학은 거꾸로 비약적인 발전을 합니다. 왜? 그전까지 못 보던 원자의 세계를 볼 수 있고 그죠? 분자의 세계도 보고 원자의 세계도 보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화학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 과학과 기술은 상호 관계다. 여러분 제가 그전에 화학 시간에 유기학 시간에 얘기했죠. 과학과 기술의 차이점. 과학은 뭐예요? 진리 탐구로 해서 돈이
수만 돈이 들어도 그 진리를 캐내는 데 노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뭐 요새 저 미국이 시들해서 달나라 뭐 아니면 화성 가는 돈 저기 요새도 우주선 쏘지만 현재 그거 갖고서 경제적 이득이 얼마큼이세요? 아직은 실현되지 않지만 인간이 알고 싶은 우주에 대한 개념을 우주에 대한 진리를 알기 위해서 달나라에 사람도 보내고 화성에도 보내고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기술은 뭐야? 과학을 즉 과학에 대한 진리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과학과 기술은 불과 물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불과 분의 관계이기도 해요. 과학이 발달하려면 기술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발달하면 과학적 배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과 기술은 협조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기술의 대명사로 공업을 얘기하는데 아무리 좋은 과학적인 진리도 공업적으로 경제성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산업화되기에는. 그래서 기술은 과학적인 진리를 인간 생활을 얼만큼 윤택하게 하는가가 있다는 것이 기술인 거예요. 달나라에 가고 싶은 인간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 그 우주과학 기술인 거예요. 그럼 우주과학 기술을 달나라에 가는 로켓을 만들고 달나라에 가는 걸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또 과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주선의 앞부분은 대기와의 마찰에 의한 엄청난 열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 있는 내열 재료를 써야 돼요. 그럼 내열 재료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없으면은 웬만한 앞에 저기 쇳덩어리 같은 다 녹아내려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 앞부분은 내화적인 그런 그 아마 뭐 이런 저기 세라믹 계통을 갖다가 쓰거든요. 그건 화학적 지식이 없으면 못 만드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또 과학적으로 그런 내열 재료가 있어도 그거를 우주선 앞부분에 어떻게 붙이고, 붙이는 것도 뭘로 붙여요? 침발로 붙여요? 본드로 붙여요? 뭘로 붙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그런 붙이는 접착 기술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과학과 기술은 불가분의 관계인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19세기 들어오면서부터 화학은 근대화학에서 현대화학으로 바뀌면서 비약적인 발전은 뭐 때문에? 바로 이 분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학과 기술, 즉 과학과 공학 그 개념을 잘 좀 파악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4학년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과학의 정의, 기술의 정의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과학도입니까? 공학도입니까? 공학도죠. 공학도는 어떤 개념이에요? 경제성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성을. 여러분 회사에 가서 좋은 화장품 만든다고 100g짜리를 만약에 1억 주고 만들어서 의미가 있습니까? 마케팅한 영업사원이 1억 주고 이걸 만들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먼 나라 얘기다.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100g짜리를 한 5만 원에 만들면은 영업사원들 팔 수 있겠죠. 그렇지만 500만 원이다 그러면 현재는 영업사원이 못 팔죠. 그러면 꿈나라 꿈 같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과 기술은 진리를 밝히는 과학이 있으면 현실화시키시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공학적인 기술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어떻든 간에 20세기 들어와서 전자산업의 발달과 함께 분석기기는 전자화를 전자회로를 채용했기 때문에 엄청난 발전이 되고므로써 현대화학이 폭발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그래서 분석과학과 기기분석 옛날에는 분석과학만 하면 됐지만 현대화학은 기기분석의 도움을 안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기분석에 대한 개념은 머릿속에서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